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광성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면 달릴수록 목이 늘어나는 롱넥런이라는 병맛 모바일 게임 같이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달려. 자, 롱넥런. 달리면 달릴수록 목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링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링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길어져. 자, 링 다 먹어, 하나도 안 빼고. 그럼 순식간에 키가 20cm 자란 건가요? 얼마나 자란 거야 모르죠. 근데 마지막에 렉이 걸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줘요. 난 기린이랑 같은 키야. 그 다음은 티라노인데? 광고 안 봐. 보소 얻어주시고. 어? 뉴 오브젝트 얼락? 요런 또 오브젝트가 열렸네. 자, 또 달려. 이게 이 게임은 달리면 달릴수록 새로운 기능이 막 추가돼. 오! 오, 이거 뭐야? 엄청나게 길어진 목으로 타는 목근혜야, 목근혜? 뭐지 저거는? 저런 걸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목 엘리베이터인가? 자, 와, 뭐 겁나 늘어나! 와. 야, 뭐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이번엔 그러면은? 순식간에, 와, 티라노까지? 겁나 길어집니다. 광고 안 봐. 호사 얻어주시고. 그리고 또 요런 오브젝트까지? 살려보자고! 오! 목 점점 늘어나! 아, 뭐야 이거! 오!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아니 사선으로 링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쭉 달리다가 다른 색깔 링을 먹잖아! 어! 깎여! 다른 색깔 먹으면 깎입니다. 자, 레벨 3까지 야무지게. 오! 왔다리 갔다리! 가보시면은 7.4까지 아, 아쉽게 다음 못 갔다. 요렇다는 거. 근데 뭐야, 그 다음에 스펙커스야? 이제 건물까지 나온다고? 얼마나 목이 긴 거야? 다음 오브젝트는 이제 색깔별로, 넥스트. 반반이네, 반반, 여러분들. 달려보자고. 이번에 파란 색깔. 앞에 파란 색깔 있죠? 잘 보고 바꿔야 돼. 파란 색깔 야무지게, 그러지? 오! 잘못 바꿀 뻔? 주황색, 아! 초록 색깔이 더 많은데 이건 실수다. 오 마이 갓. 오! 이걸 뭐라 하지? 목밧줄인가? 목밧줄 타버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주황 색깔. 주황색 가장 많잖아. 아, 저거 색깔 실수하면 안 되네. 반반씩 있는 거 여러분들. 별로 못 컸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많이 컸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목의 긴가 별의별 거 다 하네. 좀 어지럽긴 하지만. 자, 오! 두 배 증가. 이게 뭐야? 모아이 석상이었어? 이거 스핑크스 아닙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거 보는 맛도 있는데? 광고 안 봐 임마. 오, 뭐야, 새로운 것도 오브젝트 생성? 해주시고 이제 상점에서 느낌표가 뜨는데 저 랜덤으로 아이템 얻을 수 있답니다. 랜덤으로 얼굴 주세요. 어? 몸이 바뀌네? 오, 공룡이 돼버린 범석. 와우, 가자 공룡 달려버려. 공룡까지, 공룡 스킨까지 있을 줄이야.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한데? 이따가 한번 부딪혀보도록 할게요. 자, 색 바꿔버리고 초록 색깔로. 이게 리얼 목이 긴 공룡이지. 이 목 긴 공룡이 있어, 기린처럼? 자, 부딪혀보자, 어떻게 될지. 빡! 아! 내 링! 와, 뭐 겁나 늘어나! 참고로 이렇게 목이 늘어나는 소수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티브로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건 오바잖아! 오, 어디까지 늘어나? 야! 와! 6, 9! 20! 스핑크스 그냥 뛰어넘은 거 버리고. 이거 뭐야? 마추픽추 아니야? 광고 안 봐주시고. 나이스 보석 얻고. 또 오브젝트 추가. 계속 추가돼. 게다가 이제 뭐야, 보상까지? 나이스, 상자 열어. 나이스 바퀴 타이어! 야무지게 얻어주시고. 이제 상점에서 이 바퀴 타이어로 바뀌어요, 목이. 와우, 상자로만 얻을 수가 있구나. 공룡 녀석 타이어로 목을 늘어뜨리다니. 휴, 오! 물속에 들어가. 나오고 요런 느낌. 오, 타이어로 목을 감싸? 파란 색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오,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잼 먹어주시고. 굳이 부딪힐 필요 없거든요? 가장 길게 가보자 이번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 찍습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늘어날지. 오! 겁나 기린 공룡이야, 기린 공룡. 56. 다음에 어떤 건물이 나올지. 슝! 끝까지 가버리면서. 와, 또 두 배. 6, 9, 20. 스핑크스 넘어버리고. 아, 이걸 못 보네, 뭐야. 그리고 이쯤에서 상점에서 새로운 거 줘, 이제 바꿀 됐어. 슝, 임금. 야, 이제 가장 목이 긴 왕이 태어난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핑크스 다음 보자고 이번에. 좋아요 파워로. 자, 따봉 파워로 초록 색깔 야무지게 선택해주시고. 오, 난 세상에서 목이 가장 긴 왕이지.
이름은 이름하여 목킹. 목이 가장 긴 왕자 먹어주시고 장염을 피해 장염을 장염을 피피피 피피피피 한 개도 이룰 수 없어. 스피커 다음을 봐야 되니까 자 목줄 타주시고 목줄 탄다 목줄 타. 오 와리가리. 자 주황색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목이 가장 긴 왕 기린 왕 갑니다. 오 64개 나이스. 이것이 바로 좋아요 파워. 끝까지 가버리면서 자 스피커스 다음 뭐죠? 오! 와 이거 마추픽추인가? 옆에는 하느님 석상 아니야 이거? 광고 안 봐. 그럼 다음 스테이지 11 뭐야? 피버가 생겼는데? 두두두두두? 오 새로운 피버 기능이 생겼습니다. 목줄 타주시고 이건 뭐야? 링을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에 질주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란 색깔. 오 목줄 타. 목줄만 겁나 타버려! 뭐야 이거 갑자기. 자 주황색 바꿔주시고 장열 피해주시고 야무지게 가장 많이 먹어. 하나 빠뜨렸다. 오마이갓 실수. 주황색 바꿔주시고 빠뜨리지마 범서가 집중해. 열쇠 먹어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개도 놓치지 않도록. 더 이상 놓치면 안 돼. 와 피버 타임. 와 저석 쓸어. 싹쓸이. 뭐든 상관없지 컬러. 아이 위험했다 범서가. 피버는 모든 색깔 다 되네. 무지개는 무지개 레인보우. 그리고 92개까지 피버 때문에. 야 핵사기 능력 얻어버리는데? 이러면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20개 230 뭐야 이거. 아 39네. 오 예수상까지 피사의 사탑도 있어? 오, 305개 나이스. 안 봐. 그럼 다음 스테이지 이번엔 피버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이번에 피버 가능이다. 처음부터 이번에 어디까지 목이 늘어날지 진짜 기대되거든요? 피버를 처음부터 이렇게 모으기 쉽게 해주면은 바로 되지. 피버 발동이다 이제. 좀만 먹으면 바로 피버! 피버 타임! 이것이 바로 좋아요 파워. 목 이르면 안 돼. 하나도 이룰 수 없어. 야무지게 다 먹어버려. 이게 뭐야 목줄. 바로 목줄이네. 와 겁나 길어. 와 목으로 타버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야 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몸이 보이질 않아 이거. 완전 기린이야 기린. 이런 기린이 있다고? 주황색 바꿔버리고 이제 미리 초록색깔로 앞을 봐야 돼. 앞에 지금 초록색깔 가장 많거든요. 71개. 와 이러면 다음 곰을 그냥 보겠는데 여러분들? 몽키 녀석 목이 이렇게 길어? 오호! 야 379개 곱하기 해가지고 달려. 자 예수상 다음에 피사의 사탑까지. 그 다음은 타지마할? 광고 안 봐. 주시고 바로 또 상점. 새로운 아이템 뭐가 나올지. 오 닌자였어? 목 에서 표창! 표창링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닌자 풀셋이지. 가자고! 표창 100개 모아보자. 자유의 여신사까지 가야 되잖아! 오! 좋아요 파워로 닌자 풀셋 맞춰버리면서 아 피부 아쉽다. 또 목줄 타버리고요. 똥줄이 탄다 똥줄이 타! 자 링 모아주시고 한 개 놓칠 수 없어. 100개를 모으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해도 안 돼. 장렬 피해주시고 자 피버 타임 아슬아슬하게. 오 이거 내 몸 어딨는 거야. 지렁이야 뭐야. 그 초록색깔 자 바로 초록색깔 야무지게 모아주시면서 피버 타임 아슬아슬하게 못 모았어. 이게 좋아 오히려. 자 모아주시면 피버 타임 호 다삭쓰리 다 내꺼 다 내꺼. 와 105개까지 나이스. 장렬 피해주시고 와 104개. 야 캐릭터 얼굴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곱하기 8.9까지 어디까지 늘어날지. 와 렉거리는 거 봐봐 이거. 달려 달려 빠르게 빠르게. 야 자유의 신사까지. 야 이거 잘하면 다음 거 같겠는데? 근데 그 다음 킹콩. 킹콩은 못 참지. 킹콩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광고 안 보고. 그럼 또 노가다 겁나해서 마지막 최종 토끼 셋 맞아 버리면서 와 얼굴이 왜 떨려 토끼. 귀가 막 팔랑팔랑 떨리네. 이제 야무지게 링 다 먹어버려. 하나 놓치지 않고 초록색깔 후 물속에 들어가지만 잼 먹어주시고 목이 점점 늘어납니다. 야 토끼 귀가 길어서 그런지 팔랑팔랑거려 머리가. 이번에는 과연 고릴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너가 다 겁나 했다고. 이제 피버다. 피버 타임. 오! 와 아슬아슬하게 피버 지나갔습니다. 몇 개나 모으려는지 이번에. 와 토끼 지렁이 파란색을 먹어주시고 슉슉슉 피버 타임 싹쓸이. 앞에 있는 거 바로 싹쓸이 가죠? 파란색을 먹어주시고
수정으로 곱하기 14.6까지 80개 먹었지만 곱하기 배수 때문에 몇이야? 아니 렉대에 보이질 않아. 그럼 빠르게 달려. 주시면은 자유의 여신상 다음에 로켓 다음에 킹콩. 야 그 다음도 있어. 계속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 또 이번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에는 또 이런 다양한 병마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뵙겠습니다. 뿅.